안녕하십니까. 지베이 마스터피터 오션초입니다. 자, 이제 완연한 봄날이네요. 네, 이제 시즌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그 많은 고반발 드라이버 중에 그 일본 골프 메카닉스에 나오는 팀 요시무라라는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그 예전에 팀 요시무라 드라이버에 대한 실상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상 디자인도 제가 볼 때는 별로였고, 성능도 그다지 뭐, 아, 좋다,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몇해 전만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종래에 나왔던 그 모델들도 막 크게 막 와닿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세팅을 하고 피드백을 받아보면 저희는 바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부터 이 녀석이 출시가 됐어요. 그, 제가 옆에다 뒀는데, 그 고반발 헤드 중에 GX 모델을 출시를 했었죠. 근데 이 녀석도 반발 개수가 0.875인가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88 정도. 근데 이 녀석이 나오고 나서 또 메카닉스 붐이 좀 일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상당히 가격도 괜찮고 고반발 헤드의 어드레스도 잘 나오고 성능도 잘 나오는 GX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녀석이 다시 출시됐어요. 어느 녀석이냐? 골프 메카닉스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고반발 드라이버 PX200이라는 거예요. 헤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기존보다 반발 개수가 확실히 높아요. 대략 0.89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두 개를 동시에 제가 이제 뭐 샤프트 따라 세팅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제가 현재 그 세팅을 해서 드렸을 때 고객님들의 피드백은 일단은 드라이버 좋다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현재 골프 메카닉스 요 팀요시무라 PX200 시리즈가 출시되고 난 후에 한국 골프 메카닉스 코리아에서 반응이 아주 선풍적으로 뜨거워서 그쪽 업체도 바빠요. 이게 그 보통 피팅 시장들은 제품이 나가고 난 후에 입소문이 급속히 빨리 퍼지거든요. 이 제품 좋다, 이 제품 좋다, 이 제품 좋다. 그러면 정말 제품이 괜찮은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의뢰하시는 그 드라이버를 의뢰하셨을 때, 비거리가 나는 드라이버를 의뢰하셨을 때, 확실하게 그 피드백이 좋게 나오는 제품을 추천해드리지, 절대로 뭐 별로다 이런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아예 취급도 안 했는데, 이 PX200은 현재 나오고 나서 저도 나가서 시타를 해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작을 해서 드려보더라도 확실하게 비거리 부분이 상당히 좋아졌다, 그리고 거리가 늘어난다는 게 있어요. 헤드 중량은 192g 정도여서, 190에서 192g 정도예요. 저희는 이제 그 주문을 할 때는 이제 저희 쪽에서는 조금 따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도 상당히 경쾌해요. 그 고반발이 헤드가 이게 깡거리는 느낌을 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실내에서 쳐보면은 그게 깡거리는 소리는 안 나요. 그렇게 소리가 찢어지거나 그런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니고요. 그 PX200의 또 가장 특징적인 게, 기존의 이제 GX 시리즈와 비슷한데 약간 세미 딥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캐리 거리도 잘 나오고 스핀도 좀 낮게 걸리게 디자인을 하죠. 요즘 뭐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추세, 대세, 그겁니다. 안정된 탄도와 낮은 스핀으로 비거리를 늘린다. 거기에 뛰어난 고반발 페이스까지 장착을 했고, 그거에 곁들여서 이팀 요시무라에서 전용 샤프트를 또 자기네들이 또 출시했어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 써 있거든요. 이제 고베, 이게 일본 고베에서 만듭니다. 네,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샤프트는 PX200이라는 모델로 나왔는데 47g짜리인데 토크가 4.6이에요. 그 이유가 톤수가 그래도 후지쿠라사에서 만들어준 샤프트입니다. 팀 요시무라에서 안 만들고 후지쿠라에서 만들었는데 톤수가 70톤이에요, 무려. 그러니까 가벼우면서도 느낌이 좀 짠짠해요. 강도는 레이디 플렉스 R, SR, S까지 있는데 다 49g대인데요. 특이한 게, 저도 SR로 요 상태에 딱 49g대 요 상태로 때렸거든요. 근데 토우 쪽에 맞았을 때에 샤프트 복원용도 상당히 좋아요. 이거는 샤프트만 따로 아마 구매하셔가지고 세팅하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샤프트예요. 전체적으로 후지쿠라에서 만들어줬지만. 그리고 그 PX200의 또 특징이 어드레스 썼을 때 상당히 편해요. 딱 이렇게 어드레스를 서시면은
좀 안전한 어드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클럽 페이스를 되게 일정하게 약간 클로징 해놨는데, 이게 막 거부감 나게 클로징 된게 아니고 약간이요. 한 1도 정도, 거의 0.5도에서 거의 어떤 거는 뭐 1도 가까이 해놨는데, 임팩트가 들어갈 때 자동적으로 스퀘어가 들어가요. 그 요즘 저희 쪽에서 고반발 드라이버들이 이제 순위를 매기자 그러면은 뭐 지오텍 제품도 있고 사쿠라 제품도 있고 이 팀요시무라 제품, 이 3개 사가 거의 뭐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래서 다들 거리가 좀잘 나는 부분인데, 이제 뭐 성향이겠죠. 여기 좀 헤드도 좀 고가입니다. 고가인 헤드고 고가인 드라이버지만 그만한 만족을 하고요. 특이한 거는 일본에서는 이게 완제로 팔아요, 완제품으로. 근데 한국에서는 완제품으로는 유통을 하지 않고 파츠로 유통하지만 피팅 센터에서만 완제로도 이런 샤프트를 공급을 해서 완성품으로 전용 샤프트를 쓸수 있게 한게 팀요시무라 이 PX200 드라이버 헤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드라이버 올 시즌을 시작할 때좀 드라이버 비교를 좀 내고 싶다, 기존 드라이버보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그 좋은 고반발 드라이버를 찾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요 PX200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쳐보시면은 만족하십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안 나시는 분들한테 드렸을 때 남다라고 드렸으니까. 아! 그리고 하나 더. 하지만 스윙 타입에 따라서 이 드라이버를 쓰셔야 될 분도 있고 안 쓰셔야 될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은 꼭 전화 문의 주시고요. 샤프트는 굳이 이 샤프트가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커스텀 클럽들은 그 샤프트 자체를 다양하게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랑 이제 궁합이 잘 맞는 샤프트들이 있는데,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은 요 PX200도 괜찮고요. 그 조종 샤프트, 그리고 후지쿠라 플래티늄 스피더 샤프트. 궁합 예술입니다. 비싼 거 권하냐고요? 비싼 게 권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해드려 보니까 아주 스바라시하다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럼 이상 그 지베이 마스터 피터 오션 초이의 간략한 팀 요시무라 PX200 드라이버의 소개고요. 항상 그 최고의 클럽을 제작드리는 게 목적인 저입니다. 언제든지 클럽 피팅 상담은 저를 찾아주시고요. 자세한 문의는 전화문의나 예방하셔서 집착 시타 후 테스트 한 후에 완벽한 클럽을 제작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